K-POP 쇼크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올린 영상에서 스리랑카 최대의 신문에 방탄이 대서특필되어서 현지에서 큰 화제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리랑카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TV뉴스에 방탄소년단이 등장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일 스리랑카의 데라나TV가 정규 메인 뉴스 시간에 방탄이 2020년 연말 공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요. 데라나TV는 지난 2005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스리랑카의 민영 TV 방송국으로 현재 스리랑카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 데라나TV 뉴스 앵커는 12월 30일에 열린 빅히트의 연말 합동 콘서트에 방탄이 출연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12월 31일 밤,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BTS가 빅히트 소속의 다른 가수들과 함께 새해 맞이 축하 콘서트에 출연하였습니다. 빅히트의 합동 콘서트는 관객들이 참여하는 실제 콘서트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데라나TV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팬들과 온라인으로 팬미팅을 가진 뒤에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BTS 멤버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온라인 팬미팅에서 게임을 하고 메시지를 읽어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BTS는 빌보드 핫100 1위, 한국 가수 최초의 그래미 어워즈 후보 선정 등의 기록을 달성한 2020년을 화려한 공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스리랑카 최대의 신문에서 대서특필된 데 이어서 스리랑카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인 TV 메인 뉴스에 등장할 만큼 스리랑카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